세 번째 발표입니다. 세 번째는 1990년대 이후 대구 미술의 흐름입니다. 발표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박민영 학예연구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박민영 학예연구사님은 경북대 미술학과 영남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2002년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시면서 74년부터 79년 대구현대미술제 그리고 교남시서와연구회 영가회와 향토회 등 대구미술사 연구시리즈를 기획하셨고요. 박형기, 박강호 등 다수 작고작가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저서로는 공적, 강정현대미술제가 있고요. 박형기의 비디오 작품 연구 등 다수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민영 선생님께 발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문화예술회관 박민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1990년대 이제 대구 미술의 이후 대구 미술의 흐름인데 사실 이게 제대로 자세하게 지금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여러 선생님들 와 계시지만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고 누구보다도 좀 이 90년대를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히 이게 주제를 다룬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게 지금 1990년대 자료는 사실 이제 뭐 그 90년대 이후는 지금 뭐 언론사의 홈페이지라든지 이제 뭐 신문사에 나오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있고 사실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뭐 각종 단체에서 뭐 전월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뭐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본다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또 이제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여태까지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이제 뭐 이게 어렴풋이나 알았지만 제대로 이제 뭐 정리해 보지 못했던 자료를 한 번 또 본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1990년대 사회와 미술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이제 그 황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대구 현대 미술제 이후에 이제 그런 그 유산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미술의 양식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전통이 이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그 이 미술 운동 이후에 그런 이렇게 작가들이 가진 자신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이 많이 열렸던 게 아마 70년대 이후에 그런 그 대구 화단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88년 이제 서울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이제 뭐 여행 자유화라든지 뭐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미술에서도 이게 80년대 굉장히 이제 현실주의냐 뭐 모더니즘이냐라는 이런 식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훨씬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고 그런 또 이제 양식들이 혼성되는 그런 양식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다양성의 분위기가 이제 90년대 있었고 그리고 정치 사회적 이슈도 굉장히 조금 감소해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1998년 그 IMF 사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 이후로 이제 또 미술계 환경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의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1991년도에 이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80년 초에 이제 그 설립을 시작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개관이 상당히 늦어져서 91년도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다수의 이제 신생 화랑들이 이제 이때쯤 출연을 하게 됩니다. 뭐 앞서 80년대 이미 황현옥 선생님이 인공 화랑을 개관을 했지만 그 외에도 갤러리 신라 그리고 시공 갤러리 대백프라자 갤러리 같은 이런 이제 조금 개성 있고 힘 있는 그런 화랑들이 이렇게 90년대 초반에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이제 또 자세하게 볼 내용으로는 이렇게 기존에 이제 그 80년대에 굉장히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뭐 학교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화파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장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게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때 1990년대에 등장한 그 대구의 그룹들은 이제 학연 분야, 화파 이런 관계들에서 탈피한 그런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세대 간의 이게 구분도 좀 사실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데요. TAC 그다음에 아트신대 대구 현대미술과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화풍에서도 이제 작가들의 개성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게 주도적인 흐름이 없는 그런 다원화 양상이 나타납니다. 추상과 구상의 구분이 모호하고 혼성된 양식이 나타난다든지 키치 등 이제 고급 저급 문화의 구분이 이제 모호해지고 여성, 이게 특히 이제 대구의 여성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등장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요. 그간 이제 주류에서 소외된 그런 여성 작가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페미니즘 같은 이제 그런 비판적인 소재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세대가 이제 이때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청년 비엔날레가 이제 199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올해의 청년 작가전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및 갤러리에 신진 작가 지원들이 있는데 여러 이제 단체에서 신진 작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시공 갤러리는 신라 갤러리에서 이제 운영한 그런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간인의 신분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사회적, 공적인 그런 가치에다가 굉장히 무게를 둔 그런 움직임들이 대구 전반에 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여기 지금 91년 대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볼때 굉장히 좀 특이하게 지어진 케이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주로 이제 공연장 중심의 공간인데 사실 이제 대구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전시장이 지금 13개실에 이제 1188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게 당시로는 최대 규모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문화 행정을 주도하던 분들이 이제 미술계통의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힘의 균형이 이제 미술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사실 이제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제 뭐 특별한 뭐 움직임이나 이렇게 뭐 흐름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행사를 주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뭔가 관료적인 분위기도 많이 좀 풍기게 되는데요. 1990년대 중반에 되면 이제 전문 학예사가 채용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정정구 선생님도 잠깐 일하셨지만 뭐 김소희 그다음에 이제 김종표 같은 이제 학예사들이 앞서 절 앞서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전문 기획자가 사실 이제 힘을 많이 발휘를 못할 시점에 외부 기획자가 많이 좀 이제 참여를 한 전시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용덕 선생님이시고요. 홍명석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기획자나 커미셔너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전시를 제작하게 됩니다. 1995년 이제 홍명섭 선생님이 기획한 인스탈스케이프나 97년도에 접점 한중일 현대미술 작가전이 있었는데요. 한중일 현대미술 작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커미셔너로는 치바 시게오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저희 중앙미술학원의 인진남 선생님이 이제 커미셔너로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그 인지도 높은 작가들이 참여했던 전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부터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을 이제 열었다는 점에서 공적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대구 현대미술 14인의 시각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기에 넣게 된 거는
지금 이제 이거는 기획을 신용덕 선생님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제 그 공적 기관이 설립이 됐지만 그런 이제 미술 프로그램으로서의 운동 저기 그 움직임이 활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외부 기획자이지만 이분 그 신용덕 선생님이 참여를 하셔서 이 작가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공적 기관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현대 미술전이 최초를 열렸다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기관에서도 하나씩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미술에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점점 더 이제 확대해가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를 특징지는 아까 제가 세 개의 단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지금 단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작가가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단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탈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파나 학연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수평적인 이제 만남들을 가졌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TAC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관로에 보이시는 그 스펠링이 The Area of Colloquy라는 타이틀인데 이게 지금 TAC의 약자입니다. TAC가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이들은 이제 1995년 창립을 하면서 학교 패권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이게 파벌적인 풍토나 개성적인 작가를 냉대하는 그런 풍토를 비판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자기들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자 이런 이제 작가들의 모임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첫해 작가로는 권영식, 김영길, 김정태, 노중기, 이근화, 이하우, 임경록, 정태경 선생님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또 이제 TAC의 활동에 좀 특별한 점은 TAC 그룹 자체 내에서 매회 정기적으로 주제전을 개최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주제전 자체를 누가 기획했냐면은 작가가 돌아가면서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 자신에 대한 그 작품의 논리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작품 사진 아래에 작가의 변을 이제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시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후원회가 조직이 돼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줬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 정도에 되면 이제 신진 작가 발굴에도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96년 인식과 소리전이라는 전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작가인 이하우 선생님이 이제 기획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게 기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앞에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내지에 보면은 노중기 선생님이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시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단체가 이제 아트신대인데 아트신대는 95년 창립했지만 TAC보다는 조금 앞에 창립을 합니다. TAC는 이제 당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이슈가 되던 시점에 그런 게 낡은 아카데미즘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이런 그룹을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작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이제 굉장히 세대를 아우르는 작가를 구성을 하려고 지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가 구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보면은 조금씩 나오게 되고 오랫동안 이제 확장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트신대와 TAC 그룹이 이제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 굉장히 이거보다 더큰 규모의 그런 작가 단체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이제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이제 요구들이 모아서 이제 결성을 하게 된 단체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대구 현대미술가 협회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어지고 있는데요. 1997년도에 창립을 할 당시에 회원이 180여 명입니다. 사실 그 대구 미술 인구를 생각하면은 이게 97년도에 이 정도의 규모의 인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모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 같은데요. 그 대구 현대미술과협회의 경우에는 회원의 창작 활동 증진 그리고 권리 증진, 상호 친목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미술 단체라는 게 그 관료라든지 이게 공적 기관과의 마찰이 있다거나 그렇게 갈등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제 미술협회라든지 이게 갈등적인 관계가 많이 좀 지속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향을 하고 굉장히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또 이제 그 목적을 잡았었는데 사실 이게 이 대구 현대미술과협회의 가장 특별한 특징을 이제 또 나타내는 요소가 스페이스 129의 개관입니다. 지금도 스페이스 129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봉산동에 있습니다만은 98년도에 이제 1996년도에 인공화랑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삼덕동 129번지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스페이스 129가 개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00년도에는 비평 작가 동향 등을 실은 소식지를 발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그 창간호 소식지인데요. 사실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평론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론적 활동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평문을 실른다든지 그다음에 동향을 소개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으로는 협회전을 개최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2001년도 이제 그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장비준 선생님께서 장문의 그런 비평문을 굉장히 좀 날카롭게 쓰셨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는 가창 창작 스튜디오를 개관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장소가 스페이스 129인데요. 이게 2004년이 되면 동인동, 뭐 가창, 그다음에 봉산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게 지금 좀 굉장히 그 취지가 조금 취지나 그런 그 운영 상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 현대미술과 회원들의 그런 권익을 위한 그런 이제 창작 활동으로 이렇게 활동 공간으로 계속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금 스페이스 129가 등장을 하게 된 또 배경에는 IMF 사태 이후에 화랑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위축된 시기였고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작가들 스스로가 뭉쳐서 이런 이제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그 공간을 열게 됩니다. 이 지금 이제 자유로운 창작 발표 공간으로 화랑의 대안 공간으로 이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99년도 이제 지금 대구 미협의 그런 그 지금 이제 대구 미협에서 잡지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윤강민 선생님은 대체 공간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그 대안이란 공간이 최초의 대안 공간이라고 할 때 지금 이제 1999년에 설립된 대안공간 루프를 이제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안공간 실태조사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언급이 되던데 사실 이제 그 설립 그 시기는 대안공간으로서는 이게 그 스페이스 129가 맨 처음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걸 알면서도 이제 대안공간 루프를 이제 최초의 대안공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지만 이런 단체들을 그러니까 회원들 간의 그런 그 협동조합 방식의 그런 공간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특별하고 이채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아닌 비회원에도 저렴하게 개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시 기간을 조금 이제 7일에서 열흘 정도로 조금 이제 작가들이 원하는 화랑에서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을 이제 반영해서 공간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 1999년에는 27회, 2000년에는 36회가 열리는데, 만약에 열흘을 단위로 친다면은 거의 쉼 없이 계속 이제 전시가 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앞에서 1990년대 단체라든지 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1990년대 작가들의 주요 특징은 자립적인 활동을 했다는 게 가장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그게 황인 선생님께서도 이게 앞에 그 70년대 작가들이 굉장히 이제 멀티플한 활동을 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지만, 90년대 작가들 역시 자생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그런 이제 아주 독립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기획자라든지 대안 공간의 경영, 그다음에 비판지 발간, 행정, 그다음에 미술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을 다 수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작가들의 특징은 굉장히 이제 대체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포럼이라든지 토론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대산 포럼, 이게 그 시공 갤러리에서 운영했던 그 대산 포럼 같은 그런 식의 이제 장소에서 조금 날카로운 그런 게 이야기도 많이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구 현대미술가 협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마다 미술계의 변화를 주도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안 공간의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창작 스튜디오의 설립, 그리고 신진 작가의 지원과 같은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게 공적 이런 활동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로 가면 이제 대구의 미술 환경이 또 굉장히 좀 바뀌게 되는데요. 2009년 대구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작가들이 해결해야 됐던 그런 재정적인 지원들을 재단에서 공적 기금들이 많이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체제로 가고요. 그다음에 2011년 대구 미술관이 개관을 하고, 2013년 대구 예술발전소가 개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국내 미술계 판도가 이렇게 바뀌는 흐름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런 작가의 발표나 이게 그런 이제 작가가 이렇게 부상되는 미술계 환경이 이제 대안 공간에서 또 창작 스튜디오로 옮겨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대구에서도 지금 2007년도 가창 창작 스튜디오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2013년도에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이런 또 작가 레지던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미술계는 굉장히 뭐 분업화된 그런 체계가 나타나는 거죠. 작가 평론, 기획, 행정 이런 식의 분업화된 체계가 나타납니다. 이게 1990년대의 작품 경향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굉장히 너무 다양한 양식이 있어서 이게 뭐라고 딱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인상적인 풍경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구상 미술의 경우에는 이제 대구가 굉장히 좀 강점인, 이게 굉장히 과거부터 구상 미술의 강점인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인상파적 기조의 작가별 뭐 개성적인 표현이라든지, 사물을 통해 감성을 표현하는 극사실화, 그다음에 단순한 형상이나 서사적인 문학 감성, 실존의 문제나 현실을 해석하는 그런 구상 작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상의 작가의 주관성을 투여한 그런 이제 구상 작품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원희, 장희규, 이제 김성호 같은 이제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이제 대중의 사랑을 좀 많이 받은 작가들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극사실주의 화가로 이제 윤병락, 그다음에 이정웅, 도성욱 같은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적인 그런 감성의 이수동 작가라든지 이영철, 그다음에 홍창룡, 그다음에 이도현 같은 작가들이 이제 그 90년대 이후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이제 그 현실을 반영한 그런 작품들을 한 작가들도 이때 좀 많이 나왔습니다. 허양구라든지 김기수, 그다음에 추종환 같은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정물이나 풍경과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익숙한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작가의 적극적인 해석이 들어간 이런 작품들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차규선 선생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 다원화된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신표현주의 경향은 이제 이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여러 작가 선생님 통해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구상, 추상, 매체의 혼성된 양식이 나타난다든지 페미니즘, 그다음에 여성 미술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추상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변형, 그다음에 물성에 대한 현상, 물성에 대한 현상, 그다음에 존재론적 해석이 두드러진 그 작품들도 이게 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대구의 작가들이 강점이고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한국화의 다양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설치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 그다음에 개념 미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권정호 선생님의 이제 91년도 작품이고 이제 유학을 다녀오신 후 80년대 유학을 다녀오신 후에 그런 이런 그 굉장히 이제 쇼킹한 그런 작품들을 해골 시리즈라든지 사운드 시리즈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백미애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백미애 선생님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셔서 그런 신표현주의 계열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박경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구림 선생님은 이때 이제 90년대에 이런 그 화면의 분할이라든지 음과 양이라는 주제로 이제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 이런 화면의 분할이라든지 이게 여러 양식들을 이제 혼성화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왼쪽의 작품 경우에는 이제 사진 위에다 유체를 한다든지 이제 캔버스 아크릴 캔버스를 분할해서 이제 다른 모습을 이제 선보인다든지 그다음에 노준기 선생님 작품도 역시 이제 사진 그다음에 뭐 기존의 뭐 콜라주 같은 걸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제작을 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사회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좀 다양한 그 양식들을 섞어서 예, 쓰셨던 것 같습니다. 정병국 선생님의 이 작품들은 저도 이제 그 90년대 초에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게 사실 구상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제 그 현실과는 다른 조금 비현실적인 그런 감성들로 이게 충격을 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정태경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강소 선생님 이게 추상 같은 경우에는 이강소 선생님이나 이제 고노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추상의 작품에서도 그 이게 이런 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작품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런 동양적인 그런 그 사유가 근간이 된 그런 작품들의 접근 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미술가로서 이제 대구를 대표하는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명미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그 이향미 선생님과 함께 그 대구의 여성 미술가의 위치를 좀 굳건히 지켜주셨는데요. 이향미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차기난 선생님, 차기난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외국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하셨지만 이때 또 이제 대구에서도 전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 매체를 이렇게 옛날 같으면은 공예, 서예, 공예 뭐 한국화, 서양화 같은 이런 구분들이 좀 안 그래도 이제 조금 그 명백하던 시절이었지만 굉장히 이런 그 설치 작품 그러니까 공예 재료를 활용한 그런 설치 작품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던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그 페미니즘적인 시각을 보여준 윤강미 작가라든지, 그다음에 유준하, 그다음에 이복순, 조경희 이런 작가들이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병 선생님은 이제 그 90년대에 조금 70년대 작품을 활동을 하시다가 조금 쉬시다가 이제 90년대 재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물성을 다룬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이배 선생님이 계시고요. 남춘모 선생님도 지금 이제 보면은 그 추상 작업에서 이렇게 액션이 들어간 추상 작업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지금 블랙 라인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쪽 시점인데 그리기와 만들기 중간 정도에 이제 이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교준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선생님도 이제 90년대와 2000년 그 사이쯤에 아마 이 작품의 이제 변화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두영 선생님 작품들도 90년대 많이 전시가 됐었고요. 이명기 작가님은 이제 그 원래 조각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이제 여기서는 그 드로잉 온 월 이제 벽에다가 바로 이게 칠을 하는 방식으로 그런 그 뭔가 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작가의 시선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 작품을 이제 추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정규 선생님의 이런 그 2차원, 3차원 시리즈. 그다음에 이게 노병열의 시간을 기록하는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김승주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정원주 선생님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현대 한국화에 있어서 김호덕 선생님이 굉장히 저 또 뭔가 좀 선두주자로 그 굉장히 좀 파격적인 작품들을 보여주셨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흔들림 문득 시리즈가 이제 이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작고하신 손성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한지 종이에 목을 써서 네, 목이나 채색을 써서 이렇게 꽂는 방식, 그 입체적인 한국화 작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공기철 선생님의 이런 획 같은 것을 이용한 소리 시리즈도 있었고요. 김석유 선생님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박현기 선생님의 이제 1997년이 되면은 그 프로젝션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치 이제 모니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 프로젝션 작품들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사회 현실을 반영한 그런 이제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로 한 이런 작품들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김영진 선생님의 이제 설치 작품들 이제 그리고 안승영, 전종철, 이문형 선생님 설치 작품, 홍영기 선생님 작품이고요. 그 뒤에 세대로 이제 김기열 선생님 작품이 이제 노동 시리즈가 아마 이때쯤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개념 미술 작가로 이제 홍일영 씨의 이제 그 언어 유희적인 그런 작품들이 이제 이때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